You intend to voice all of your thoughts and put away your pride. And you always hide, never show your face in life. 당근마켓 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 수납장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화장품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요 이케아 서랍장도 제가 립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계속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깔끔한 수납장을 사서 다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요것도 되게 깔끔해서 요거를 봤었거든요. 이게 여기는 또 흰색으로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원목으로도 고를 수 있고 요거를 요런 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요것도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는 짐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잡동사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하나 사면 너무 예쁘긴 한데 많이 못 넣을 것 같아서 좀 고민 중이고 그리고 요거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LP판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두면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요거 요 디자인 아니면 요 디자인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책상도 이렇게 화이트로 바꿨었거든요. 여기 제가 편집 중이라 뭐 이것저것 놔가지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 책상이 원래 테이블인데 진짜 좋아요. 제가 나중에 정리하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케아 트롤리를 한번 사봤어요. 지금 조립은 거의 다 했고 여기만 이제 하면 돼요. 이게 끝에는 좀 크고 이게 점점 조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조일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빠가 일단 도와주셨고 조립은 되게 쉬워요. 여기다가 문구용품? 책상 옆에다가 두고 쓸 거를 여기다가 넣으려고요. 이런 거. 이거는 의자를 시켰는데 지금 왔어요. 투명 의자입니다. 아, 다리는 조립을 해야겠구나. 엄청 꽁꽁 싸셨네. 짠! 해외에서 도착한 조명스. 이 조명입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조명 조립하려고 하는데 뭔가 살짝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조립하는 거랑 부품이 뭔가 안 맞아서 원래 조립되어 있는 거를 빼서 처음부터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해서 샀던 이 페이지를 한번 보고 있거든요. 조금 엉성한 것 같아요. 조립하는 게. 그리고 여기 홈이 진짜 헐거워요. 아까 한번 잠깐 해봤는데 좀 많이 이상하고 이게 되게 헐겁고 좀 이상한 구조? 일단 조립을 다 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설명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제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그냥 해봤고 그러니까 조금 고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디자인으로 산 거기 때문에 되게 예쁘긴 예쁘죠. 요 부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켜고 끄는 거.
뚜루루룬 뚜루루루룬 예쁘다. 여러분 또 택배가 왔어요. 거의 맨날 택배가 오는 것 같은데 여기 포스터 샵 여기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사진이 다 진짜 예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돼서 오거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샀는데 되게 얇아서 포스터가 더 많이 보여서 되게 세련돼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분리하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빼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네요. 원터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포스터가 안온것 같아요. 이 액자만 온것 같아요. 제가 주문 상세를 봤는데 포스터도 같이 시킨 거 맞거든요. 근데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여기 안에 포스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엥? 액자만 왔어요. 여러분 이거를 문의해봤는데 직통에다가 따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가 두 건으로 오는 거래요. 근데 오늘 같이 안 와서 일단 여기다가 놨어요. 오면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오늘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저 수납장이 왔어요. 결국에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올 화이트 말고 이렇게 원목이랑 섞여 있는 걸 골랐어요. 지금 책상도 화이트고 그래서 너무 다 화이트면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화장품 넣는 용도로 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요 아이들을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지금 옮겼고 완전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얼른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매트리스 커버도 바꿀 거고 너무 황토색 같은 이런 색깔이어서 저는 침대에 이렇게 누웠을 때 원래 그 원목 서랍장이 있어서 되게 예뻤는데 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울도 여기다가 놔서 반대편 이런 게 보여서 예쁘고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하나 더 살까 봐요. 이거 직접 찍으신 사진인데 포스터샵.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살려고요. 그냥 수국을 하나 한단 정도 사갈까 봐요. 오늘의 수아 얘네가 진짜 귀여운데 준비물은 이건 신기토, 배양토, 마사토 요 쪼꼬미들 먼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삿도 있습니다. 일단 화분에 요거를 깔아주고 마사토를 넣은 다음에 분갈이 흙을 조금 넣고 얘를 넣고 다시 분갈이 흙을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유칼립투스를 하나를 끝냈어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다 해줄게요. 예쁘다, 이거 화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이태리 화분입니다. 독일 화분인가? 한번 볼까요? 이태리 화분이네요. 짠! 이렇게 삼총사는 다 했고 이제 큰거 할 거예요. 은근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근데 진짜 진짜 예쁘고 하면서 완전 힐링이 돼요. 진짜 힐링의 타임. 귀여워. 얘는 파랑새가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꽃 식물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거 새로 분갈이 했던 애들은 안방 베란다에서 분갈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햇빛도 받고, 하다가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캐리어에다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놔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개 놔줬는데 너무 귀엽고 진짜 예뻐요. 이렇게 식물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진짜 귀여워. 여러분, 이거는 나이트 프루티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39 ETC 이제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 거기 사이트에서는 품절이 됐었는데, 그 편집샵에는 있더라고요. 우와,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진짜 귀엽죠? 빈 케이스예요. 이렇게 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큰 버전도 있고, 요거는 미니 사이즈예요. 여기 컬러도 엄청 다양하고, 저는 이렇게 달마시안 같은 요 아이를 구매했습니다. 원래 다른 거를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품절이라서. 이거 시켰는데, 프리오더라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귀여워. 진짜 무겁다. 완전 무거워요. 짜잔. 짠. 완전 귀엽죠? 콘센트를 4만 얼마 주고 샀어요. 이렇게 이런 거에 돈 쓰는 건 처음인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굉장히 탄탄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귀엽스. 근데 이거 어디다가 두지? 이제 친구도 바꿔줄 거예요. 요거는 자주에서 샀던 건데 여름 동안 진짜 잘 덮었거든요. 되게 촉감도 좋고 되게 잘 덮었는데 이제 조금 두꺼운 걸로 바꿔줄 거예요. 요거랑 이거 둘다 H&M에서 샀어요. 지금 이거 커버, 베개 커버는 요거 쓰고 있는데, 이거 이불 커버도 좀 두꺼운 이불로 해서 이걸로 바꿔줄 거예요. 이거는 매트리스 커버. 그리고 예전에, 이거는 이케아에서 샀던 건가? 요거 샀던 베개 커버? 쿠션 커버가 있는데, 이거 하나 베개 또 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또 똑같은 흰색 이불이긴 한데 약간 살짝 달라요. 이렇게 끝에 살짝의 프릴이 있는데 약간 이런 프린지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줬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구김은 펴주지 않아요. 자다가 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 방을 바꾼 기념으로 간단한 룸투어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서랍장은 원래 큰 화장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당근마켓에 팔고, 원래 여기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 있던 소품들은 여기 그대로 냅뒀어요. 그리고 이거는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받은 건데, 새로운 소품이죠. 여기에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놨어요. 커피 마실 때또 가지고 가서 씻어서 쓰긴 하는데 여기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메라키 향초. 이거 향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뮤지엄 아카이브 요 향초 살때 들어있었던 건데 그냥 예뻐서 이렇게 놨어요.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문진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유리 문진? 그래서 그냥 정말 저렴하게 산 건데 사진 찍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라키 향초 사면서 같이 직구한 건데 이거는 2달러 제품이고요.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밤에 키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르라보 향수 패키지가 예뻐서, 그리고 여기 뉴찌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그냥 놨어요. 그리고 요 아레카야자는 정말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 방에. 일단 요두 아이는 원래 있었던 거고, 추가가 됐는데,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요 협탁. 제가 요런 모듈 가구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막 여러 가지 서칭을 하다가 네이버 스토어팜? 그런 데서 좀 가격이 괜찮은 걸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협탁의 전구가 고장나서 또 새로 바꿨는데, 약간 요런 모듈 가구랑 잘 어울리는 요 아이로 바꿔줬습니다. 이게 조명 온도도 너무 좋고 되게 예뻐요. 이게 밤에 딱 키면 밝기랑 딱 좋습니다. 이런 뭔가 불투명한 요런 느낌이랑.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 놨어요. 요거 문진도 아까 그 구랑 같이 산 거고, 얘는 반구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너무 좋고,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좋습니다. 요 딥티크 향초는 이번에 구매했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일 선물로 오빠한테 받았던 건데, 나가기 전에 여기서 딱 뿌려주고 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침대. 이거는 맨날 흰색이어서 좀 비슷하긴 한데, 다른 거예요. 새로 산 건데, H&M에서 구매를 했어요. 촉감도 괜찮고, 이거랑 같이 커버랑 세트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 서랍장이 수납장을 새로 샀는데, 제가 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열면 이렇게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촬영하고 평소에 화장할 때 쓰는 아이들이고, 또 나머지는 저기 옆방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액세서리랑 그냥 잡동사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 아이들 제가 분갈이 시켜줬던 요 삼총사.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얘네 이두 아이는 너무 잘 자라는데, 얘가 지금 이 유칼립투스가 조금 말랐거든요? 왜 그러지? 물도 항상 잘 주고 바람도 잘 들어오는데, 뭔가 이쪽이 이 벽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잘안 들어와서 그런지 저 아이만 좀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요즘 쟤는 여기 이렇게 햇빛 잘 들어오는 여기에다가 햇빛 샤워를 시켜줘요. 그리고 요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포스터인데, 이게 약간 빛이 비쳐서 잘안 보이는데, 진짜 따뜻한 색감? 완전 되게 포근해지는 그런 포스터예요. 진짜 진짜 예쁩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구매할 생각이에요. 여기는 제가 자주 쓰는 그냥 거울이랑 여기 잡동사니. 이거는 제가 이제 세수하고 나서 가볍게 뿌려주는 용도로 여기다가 놨어요. 그리고 거울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거울 착샷 찍을 때 이런 배경이랑 같이 예쁘게 좀 생각하다가 여기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놨고, 요거 얘도 이제 데리고 오네죠. 지금 얘가 새로 났어요. 이거 며칠 사이에 지금 새로운 잎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귀여워.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그리고 요거 사무엘 스몰즈에서 구매를 했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튼튼합니다. 이게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무겁기는 한데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그 전에 책상은 약간 오트밀 그런 나무 컬러였는데, 저 거울 색상이랑 비슷한 흰색이 되게 깔끔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좀 이것저것 사진 찍기도 괜찮고 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이거는 책상이 아니라 테이블을 산 거예요. 4인용 테이블? 근데 4인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 딱 요런 타원으로 된 흰색 좀 넓은 요런 책상을 갖고 싶었는데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할때 이렇게 여기서 창문을 바라보는, 저 이제 식물도 보이고
앞에 보이는 게 예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상 위치를 바꾸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책상은 항상 보통 이렇게 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니까 뭔가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구도는 처음인데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투명 의자. 의자를 나무로 할까 아니면 뭐 색깔 있는 걸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 두려고 하는 위치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려고 했는데 여기에 뭐 색깔이 있거나 뭐 나무로 된 거를 놓으면 조금 좁아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투명으로 된 거를 구매했는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투명으로 놓으니까 막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느낌이고 투명이라 더 이런 뭔가 비치는 것도 예쁘고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샀던 것 같아요. 막 서칭하다가 이게 딱딱해서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너비도 좀 넓어가지고 되게 엉덩이가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튼튼하고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있었던 스탠드, 빈티지 스탠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구도를 바꾸고 저기 막 식물도 있고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쓰려고요. 그리고 요거, 이케아 의자. 이거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요거, 딱 여기 책상에서 작업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딱쓸수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편집할 때쓸수 있는 이런 거. 의장아드랑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정리해놨고. 여기 가운데 있던 좌식 테이블은 그냥 치웠어요. 이렇게 구조를 좀 바꾸니까 좁아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제일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거는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치우니까 좀더 넓어 보이고, 이렇게 살짝 바뀐 방의 룸투어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